오늘은 어디로 가나요? 오늘은 성수동에 카페 거리를 가보고 있어요. 아, 지금 배고픈데 막바로 카페를 간다고요? 아니요. 카페 가는 건 아니고요. 한식을 좀 약간 퓨전식으로 나오는 그런 요즘같이 날씨가 좀 좋을 때 뭐 데이트하기 좋은 코스로 조금 가볼 만한 곳 가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성수동의 핫플로 알려진 초리상경이란 식당을 한번 찾아가 보고 있는데요. 여긴 친한 동생이 오픈 직전에 한번 초대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인이 있으면 솔직히 리뷰하기도 그렇고 채널의 방향성 때문에 왠지 방문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은 소문난 맛집으로 알려져 있고 이제는 자신있게 여러분들 앞에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요즘 데이트 성지로 손꼽는 성수동 카페 거리 내에 있어 주차가 애매하기 때문에 근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 하는데 주말엔 서울 속과 예식장에 가는 차량들이 많아 굉장히 혼잡한 곳이라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듯 하고요. 저기가 갤러리아 뽀랭입니까? 그렇네요. 하이엔드급 아파트를 눈에만 담아두고 카페거리 안쪽으로 도보로 찾아가시면 되는데 골목 사이사이에 워낙 유명한 핫플들이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옆길로 세지만 않으신다면 난이 도착하실 수가 있고요. 건물 외관이 생각외로 눈에 띄어서 처처럼 길치만 아니시면 찾기는 쉬우실 듯합니다. 바로 옆에는 요즘 떠오르는 핫플인 남포식당이 있는데 키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 영상 끝까지 봐주신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뭐든지 할게. 미리 예약을 해놓은 상태라 약간의 웨이팅 후에 입장을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나무 계단은 왠지 일반 주택 식당으로 개조한 듯한 인상을 받았고요. 계단 끝에 다 오르자마자 최신식 웨이팅 등록기가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저희 뒤로도 58팀이 대기를 하고 있다니 인기 맛집이란 걸 체감상으로 느낄 수가 있었고 내부는 입식 테이블과 다치석이 공존하는 깔끔한 인테리어로 뭔가 식당보단 카페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메뉴판도 깔끔깔끔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살짝 글씨가 작은 듯한 자세히 보아하니 음식에 공이 많이 들었다 라고 쓰여 있네요. 들어간 재료가 재료인지라 가격대는 조금 센 편이긴 한데 썸타는 데이트 커플한테 무리가 될 정도는... 내가 뭐라고 했더라? 이곳은 솥밥이 시그니처 메뉴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가장 인기 있는 메뉴가 스테이크 솥밥이라 주문을 하려고 했지만 한정 판매의 스테이크 솥밥은 품절이라 전복장과 갈비 솥밥, 단품 메뉴는 여기에서 꼭 먹어봐야 한다는 표고 멘보샤 6피스를 주문해봤고요. 재료의 원산지는 세계화 시대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거 물병 봐봐. 되게 예쁘지? 감성적이지 않아? 컵도 너무 예뻐. 집에 가져가고 싶다. 분위기는 어때요? 너무 카페 같고 아늑하고 예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얼마 되지 않아 주문한 음식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밑반찬으론 우엉조림, 두부 취나물무침, 오징어젓, 백김치, 곱창김과 간장. 우선 밑반찬부터 맛을 봤습니다. 어떠세요? 우엉맛. 오징어 젓갈은 나는 사실 여름에는 안 먹어. 오징어 젓갈은 괜찮아.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 백김치나 뭐 이런 것도 되게 깔끔하네. 이건 전복장 돌솥에 들어가는 전복 내장 소스인데요. 참기름이 둘러져 있어 기호에 따라 밥에 비벼서 드시면 됩니다. 차례. 갈비가 한껏 올라가는 갈비 솥밥이 인스타각 나오게 등장을 했고요. 전복장 솥밥도 아주 먹음직한 비주얼로 뒤이어 등장을 했습니다. 솥밥을 주문하면 미역국도 같이 나오는데 미역국 전문점 못지않게 맛있어 기분이가 좋았고요. 아주 좋소. 맛있겠다. 특제 간장으로 양념된 밥에 전복의 향을 그대로 얹은 보양이 되는 밥이라고 하는데요. 전복과 버섯, 무순, 쪽파가 꽤 푸짐하게 들어가 있어 밥물 맞추기 좀 힘드셨을 것 같네요. 밥을 다 퍼담았다 싶으면 직원분이 오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솥밥 먹으면서 이런 서비스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받아놓은 전복장을 넣어주시면 썩 입맛 돋구는 비주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눈을 감으시고 마음속으로 맛있어져라 주문을 외우면서 존나 비벼!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떤지? 어떠세요? 내장의 향이 훅 올라와. 아, 그래? 다 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응. 나도 한번 먹어보자. 내장의 녹진함에 타고 나오나?
참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가 되게 소소한 초자연적인 맛인데? 전복이는 보들보들해. 질리지 않아. 이번에는 제가 시킨 갈비솥밥 차례. 보통 다른 곳의 솥밥 같은 경우 메인 재료만 바뀌고 사이드로 들어가는 부재료들이 거의 똑같은 경우가 많은데 솥밥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들어간 재료들이 음식 궁합을 잘 조합해서 만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맛은 과연 어떤지? 생강계로 부드러운 식감에 적당한 간을 가진 갈비가 입맛을 돋구기 충분했고요. 자, 밤 좋아하는 네, 이거 먹을 것 같아. 꿀밤, 꿀밤. 꿀밤이야? 영양돌솥밥 같은 그런 느낌인데 많이 돼있는 갈비가 들어가니까 딱 간이 맞는 것 같아요. 둘이서 만약에 처음 만나는 자리야. 저 한 숟가락만 먹어봐도 돼요? 처음 만나는데? 어. 안 되지. 만약에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 비비기 전에 좀 덜어줘야지. 나는 비볐는데도 좋는데. 오늘 처음 만났는데 이거 한 숟가락 먹어봐도 완전 맛. 아니 괜찮습니다. 네. 드셔보셔도 돼요. 다음부터 연락 안 하면 돼요.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뻑이 가지. 멘보샤 한번 드셔보세요. 사실 일반적인 멘보샤랑은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소스는 이거는 나는 그냥 한번 먹어볼게. 드셔보세요. 레몬 소스 이거는 그거는 칠리 소스 어떠세요? 어떠세요? 네, 어떠시냐고요? 맛있어.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취향이야. 내가 멘보샤를 엄청 좋아해. 근데 내가 버섯을 안 좋아해. 알았어, 내가 먹어볼게. 빵이 좋아? 어묵은 빵이 아닌 버섯으로 했잖아. 건강하다. 아이고. 젓가락질. 어, 죄송합니다. 제가 초면에 이렇게 젓가락질을 못하는데 앞으로 저 먹여 살려주실 수 있나요? 괜찮아요. 전화 안 받으면 돼요.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이건 거절을 했지만 지인의 서비스로 나온 바짝 불고기인데요. 솔직 리뷰 채널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주시면 너무 고맙죠. 여튼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곳이라 그런지 제 스타일대로 가감없이 리뷰를 해달라고 하셔서 흔쾌히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서비스로 나온 납작 불고기의 맛은? 여기서 싸먹어야 되나 봐. 이거와의 궁합이 뭐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같이 나왔으니까 그거를. 네, 드셔보세요. 어? 아, 맛있어. 아니, 궁합이 잘 맞는데? 너무 잘 맞아? 어, 뭐지? 아, 배추랑 같이 먹어야 돼? 응. 아, 해줄게. 올렸잖아. 어. 그러면은, 여기다, 여기다 해서. 무거워가지고 끓여주려고. 하다, 고도! 네, 좋습니다. 제가 먹어볼게. 같이 먹으니까 맛있지? 맛있네. 다 이유가 있었어. 좀 간이 좀 떡이나. 근데 이게 불고기잖아. 상추 대신으로 이렇게 쌈을 준 건가? 적당한 분량에 간이 좀 센 편이긴 했는데 같이 나온 배추가 짠맛을 중화시켜주면서 저희 입맛에는 잘 맞았습니다. 우리 저번에 지방에 어디 거기 어디 떡갈비집 갔는데 너무 맛없어서 기억나? 이게 그 떡갈비야. 얼마나 잘해. 이렇게 바삭하게 해가지고. 맞아, 그때 불량. 나는 그때 떡갈비 먹어보고 우리 기절했잖아. 맛없어서 그냥 패티인 줄 알았어. 이것도 지인 찬스로 내어준 감태장어 구이인데요. 올라간 플레이팅이 화려해서 인별그램에 올리기 딱 좋게 아주 이쁨이쁨합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맛이겠죠. 맛이 있어? 아니 없어. 진짜 없어? 와, 용기 내서 먹었어. 어때? 어, 맛있어. 맛있어? 어, 열나 맛있는데. 그래, 난 이렇게 장어를 좋아하는데 간식을 무서워서 맨날 못 먹는 거야. 이게 진짜 맛있다. 왜냐면은 딱 봤을 때도 바삭거워져가지고 약간 불향이 나는 거 같아. 토치로 다 토치로. 그리고 감태랑 위에도 봐봐. 쪽파랑 이거를 올렸어. 되게 성의가 들어갔는데 진짜 맛있다 이거. 양은 어때요? 속감이요? 여자 둘이서 온다. 이거 하나하나에 뭐 사이드 메뉴 하나는 시켜야 될 것 같고. 첫 데이트야.
주머니 사정이 좀 곤란해. 누가? 남자가. 남자가? 그럼 이런 데는 안 오겠지. 여기 누가 오자 그런 건데? 여자가 오자 그런 거야? 여자가 오라고. 아, 여자가 오자 그런데 남자가 좀 돈이 없어? 나쁜 근데 자꾸 이제 남자가 첫 만남에서 장어만 시켜가지고 막 그러면 조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장어를 누가 시켰는데? 남자가. 아니 그럼 장어집을 가지 왜 여기 와서 장어를 시켰어? 몇 개 나오지도 않는. 짜잔. 그냥 누룽지인데? 맛을 보겠습니다. 누룽지 맛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알던 누룽지는 이런 누룽지라고. 아 왜요? 탄 맛이 나요. 탄 맛. 탄 맛. 누룽 맛. 그렇네요. 갈비였어가지고 또 다른 맛이 날 것 그렇죠. 같아. 갈비래가지고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밥을 빨리 펴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퍼가지고 밑에가 조금 부드럽네. 어때요? 갈비의 양념. 일단은 밥이 나오자마자 여기는 무조건 빨리 퍼야 될 것 같아.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잘 먹었습니다. 네. 여기 사람들 많나요? 네, 많이 오시죠. 정말 데이트 커플이죠. 네. 서명 한번 해주세요. 평일 주말에 딱히 없어요. 평일에도 웨이팅 받아보니까. 네, 뭐. 영어 좀 드릴까요? 예. 그런데 되게 잘생기시네요. 원래 주문한 메뉴 3개, 5만 2천 원이 나왔네요. 자, 오늘은 성수동 데이트 코스 맛집인 초리 상경을 리뷰해봤는데요. 서비스나 위생, 맛과 분위기까지 다 사로잡은 식당이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인 것 같았습니다. 근처 지나실 때나 서울숲에서 데이트를 하신다고 하면 한 번쯤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아, 그리고 평일에도 웨이팅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차 요금까지 5,700원. 이번엔 초리상경 바로 옆에 맛집인 남포식당인데요. 직접 가서 먹어보고 싶었지만 웨이팅이 너무 싫은 1인이라 그냥 배달을 시켰습니다. 이건 제철 회국수고요. 돌문어국수, 제철 묵은지 초밥, 밑반찬은 장아찌가 왔는데요. 물티슈와 티슈도 주십니다. 근데 이게 남포인지 반포인지는... 일단 돌문어국수부터 먹어봤는데요. 문어와 풀떼기가 아주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시커먼 간장소스와 문어의 쫄깃한 끝에 건강 챙기라고 풀떼기 향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국수까지 안 가도 돼. 이번엔 회국수 차례. 오, 회도 되게 크게 들어갔네. 양이 많지는 않았지만 퀄리티는 좋았습니다. 그렇게 찰진 식감은 아니었지만 고소한 풍미가 코끝을 때리는데 이건 잘 숙성된 광어의 맛이었습니다. 숙성회를 사용을 하네. 먹은 뒤에 찾아오는 매콤함이 콧등과 뒷목에 땀이 날 정도였는데요. 이 매콤함과 고소한 회가 만나니 금상첨화가 따로 없었고요. 마지막으로 묵은지 회초밥은 뭐 이 맛이라면 한국인 누구라도 다 좋아할 맛이었습니다. 단 회를 못 드시는 분들 빼고요. 메뉴들이 다 깔끔하고 자극적인 느낌이 아니라서 웨이팅이 없다면 부모님을 모시고 한번 방문해보고 싶네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